일단 저희들 개발한 계기는 저 북미 공장, 그 미국 공장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작업자 특성상 몸무게가 상당히 등차 큽니다. 150kg, 200kg 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죽을 앉거나 위로 올리는 이런 여러 가지 동작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각 해외 법인에서 좀 개발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로보틱스 팀하고 같이 협동으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북미가 저희들 테스트를 했는데 실제 그 테스트한 결과를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수한 L사라든지 이미 개발을 했던 그런 업체들하고 저희들도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비교 평가를 했을 때 그 작업자들이 저희 제품이 상당히 더 우수하다는 그런 평가를 해줬을 때 상당히 좀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었고 심지어 어떤 작업자들은 아 자기 이거 퇴근할 때 그냥 집에 입고 가면 안 되냐 그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그 개발자로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그 페인트를 칠하는 도장도 있고 그다음에 차체 용접하는 차체 공장도 있지만 주로 이제 많이 쓰이는 데가 이제 조립하는 의장 공장입니다. 거기에 단위 부품들을 많이 조립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트림 공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앉아서 작업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신 것처럼 좀 웨어러블 체어를 입고 계속 앉아서 작업하고 또 이동해서 앉아서 작업하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베스트, 이제 슈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에 샷시 오버헤드 작업, 그 윗고기 작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상당히 이제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있어야 되고 목도 계속 제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통을 호소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입혔을 때 상당히 효과가 훨씬 다 좋았습니다. 요 뭐 의자나 이 그 슈트뿐만 아니고 또 이제 물건을 들 때 허리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또 장비들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작업자가 좀 일하기 좋은 환경이 좋은 그런 이제 작업자 친화적인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실제 현장에서 작업자가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현장에 있는 작업자들하고 소통하고 그 소통하고 들은 내용을 개발에 다시 반영하는 부분이 항상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개발을 하다 보면 이제 사람한테는 신체 사이즈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원하는 기호도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를 찾아서 그 변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설계와 그 다음에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상지형 착용 로봇이나 하지형 착용 로봇에서 썼던 메커니즘들은 다양한 부분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이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한 지금 개발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작업이나 아니면 다양한 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들로 확장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